방, 버방입니다. 옹유하세요. 방버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여러분은 방버방과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근하고 계실까? 아니면 저녁에 방버방을 보고 있을까? 아침에 못 봐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모든 이에게 소문을 내주시고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방버방을 아주 방법스럽게 방법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 우리 지난 시간에 덮어치는 사람들이 안 덮어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더니 오늘은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안 뒤집는 방법,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 골프채의 헤드 그리고 머리의 헤드는 참으로 요상스럽게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착 보면 이렇게 지금 서 있잖아. 그럼 숙이면 같이 숙인 거고 뒤비지면 이렇게 뒤같이 뒤비지고 해서 이게 똑바로 섰을 때가 이제 머리의 모양을 딱 정렬을 해놓은 건데 골프 스윙을 할 때 확 머리보다 먼저 들어와 버리면 지금 여기서 한 가운데가 여기쯤이어야 되는데 가운데쯤 왔을 때 확 덮이면 이 헤드와 진짜 내 머리는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거의 동기화가 돼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덮어야 되는 데서 못 덮고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헤드와 이 머리는 카카 동기화가 돼서 움직여져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뒤집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임팩트 순간에 들어올 때 딱 스퀘어 모양이 돼야 되는데 모양이 스퀘어가 돼야 되는 거가 아니라 딱 모양이 이렇게 돌아오다가 딱 그쯤에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몸도 같이 뒤집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면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몸이 오면 얘가 온다라고는 꼭 그렇다고 말 못해요. 근데 대체로 클럽 헤드가 서면 같이 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뭐 어퍼 때렸는데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는데 대체로 이 클럽 헤드와 내 머리와의 상관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방법방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봅니다. 이게 왜 안 될까 했더니 내가 이런 식으로 몸이 누우니까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클럽 페이스가 회전을 못하니까 몸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뒤집어지는 걸 갖다가 똑바로 세운다고 해서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올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어떤 게 더 먼저야 되느냐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효율성을 따졌을 때 클럽 페이스를 쫙 덮어주는 그 액션을 취하면 몸도 따라오게 돼 있어. 나는 뒤집고 있는데 얘가 덮는다? 아이고, 못 뒤집고 있어요. 얘가 덮으면 그거를 갖다가 함께 도와주기 위해서 머리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어떻게 표현하면 손은 아들, 이 몸통은 엄마, 아니면 부모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가는 거,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잘 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몸이 좀 따라다녀 주면서 이제 가는데, 이러한 성격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몸으로서 지금 저한테 그래요. 맨날 헤드업 했대. 헤드업을 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헤드업이 있을 수도 있고 헤드다운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헤드업이 됐다는 건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쳤을 때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진 건 아직 헤드가 덜 내려온 거죠.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진 경우에는 헤드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덮어진 경우에는 헤드다운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헤드다운이 일어나면서 엎어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스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윙을 할 때 딱 임팩트 순간에 자꾸 열리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돌리는 먼저 이 토 부분 먼저 이 이마 그냥 뒤통수가 있으면 앞통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나 모르겠지만 이 앞부분이 먼저 그냥 획 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 부분이 딱 돌면 머리 부분도 같이 싹 돌게 돼 있어요. 이거는 참으로 신기하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동기화가 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내 몸이 너무나 헤드업을 한다 아니면 되게 뒤비져져갖고 맨날 욕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손을 헤드 부분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구질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맨날 슬라이스를 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굉장히 엄청난 사실이 숨어 있죠. 샷을 하기만 하면 슬라이스가 난다 라는 분들은 임팩트 순간에 스퀘어를 때리려고 하지 말고 토 부분이 진짜 이렇게 들어오게끔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악성 훅이 나기 때문에 아예 뜨지도 않죠. 왜? 그런 분들은 늘 어떻게 치니까. 여기에서 못 따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가 나거든. 그걸 갖다가
토어 부분이 먼저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슬라이스가 마이너스라면 토어로 들어오게 하는 게 플러스다. 그런 걸 갖다 조율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그 원시적인 레슨 패턴은 뭐냐면 또는 연습 패턴은 뭐냐? 헤드업 하니까 헤드업 하지 마. 헤드 다운 하니까 헤드 다운 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헤드 다운 하니까 바로 누우세요. 이런 거. 실제로 그런 걸로도 고쳐지기도 하지만 효율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클럽 헤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자꾸 뒤집어져. 그럼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거든.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손을 먼저 돌려버리면 얘도 야야 너 갑자기 날 놔두고 왜 그래? 하면서 엄마가 야야 일로 와 일로 와! 하면서 말리듯이 싹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모두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 레슨하면서 알려드리는 방식, 그리고 찾아내는 방식들이에요. 아셨죠?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왕이었습니다.